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글링 작가의 교훈 3.1입니다. 미래의 법칙 4편에 관해 이야기할게요. 저자는 3년 정도 투자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워 꼬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투자 원칙은 저평가된 여러 지역의 매수익률이 잘 나오는 작고 가벼운 물건을 사들일 원리를 활용해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 시세 분출이 있을 때까지 보유하는 거라고 하지요. 이것이 초기 주택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저자의 투자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레버리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여야 한다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파일을 형성하게 되면 현금흐름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이 들어오면 시장 상황과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기에 크게 모를 때까지 급하게 보유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법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은 여유 없이 빠듯하게 보유하다 쫓겨서 파는 데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반면 어떤 부동산에서 충분한 임대수익이 나오면 쫓길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요. 보유하는 동안 임대수익만으로 충분히 과실을 거두다가 5년 또는 10년 안에 시세가 분출할 때 팔아서 수익을 내면 된다고 하지요. 매도 시점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시투자금이 적게 드는 투자를 선호하지만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아무리 투자금이 적게 든다 해도 만일에 전세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공급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어떤 지역에 투자할 때 투자 시점으로부터 2년 뒤 공급 물량만 제대로 살펴도 역전세 같은 힘든 상황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는 지금 좋은 곳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요.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좋은 지역이어야 하며 특히 매도 시점에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같은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전세난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다고 하지요. 실패하는 투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않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라고 하지요. 시간에 쫓기는 투자가 어찌 성공할 수 있겠냐고 저자는 말합니다. 반면 이와 같은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하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요. 선수는 자기의 투자 물건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는 팔기 싫은 상태로 만든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내 자산의 운명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매매 차익은 이런 컨디션 하에서 실현된다고 하지요. 이기는 투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 것도 승률 높은 전략이다. 저자는 반포주공 1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반포주공 최근 시세 변화를 보니 3년간 2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지요. 42평형 시세가 무려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평당 1억 원에 가깝다고 하지요. 지금이야 낡고 볼품 없는 저층 아파트지만 곧 재건축되어 최고 입지의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합니다. 입지와 상품성 등 많은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가 될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수시채나 보유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얼마나 큰 수익을 올렸을까? 공매로 나온 물건 등 중 하체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1980년에 매수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요. 현재 40억 수준인 이 아파트의 당시 가격은
하십시오. 여자는 3채당 7세 차익이 1억 40억. 현재 시장 가격 대부분이 차익인 셈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 38년, 한채당 차익 40억 원. 만약 개인이라면 38년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지요. 여자는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큰 봉의 상승이 있었는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보조국 1단지 시세가 1차로 폭발한 시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이었다고 하지요. 6년 만에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시세 폭발이 있었다고 하지요. 5년 만에 20억에서 40억으로 정풀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38년간 보유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에 6년만 보유하거나 최근 5년만 보유했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기를 정확히 예견하고 투자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가치 있는 물건을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투자 세계의 오랜 경험은 언제나 옳다고 합니다. 투자는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오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몇 차례의 시세 분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투자는 국가나 기업이 공매를 매각하는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항상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사고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지요. 10년, 20년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도할 때의 차익을 보통 몇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른다고 하지요. 투자는 수백 배 차익이 난 경우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 라고 합니다. 같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길어야 5년 정도가 아닐까? 5년이라는 시간은 나라 경제 발전,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에 막강한 에너지를 다 흡수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기껏해야 50%, 100% 수익에 만족하고 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배와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상가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가 투자자일까? 아니면 경매 전문가일까? 둘 다 아니라고 하지요. 정답은 좋은 자리 상가를 사서 장사를 했을 뿐인데 15년, 20년 지나고 보니 그 상가가 금사라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전문 투자자나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손하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분돈 벌기에 바쁘다고 하지요. 여자는 장기 보유만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물건을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논리는 참에 가깝다고 하지요. 그러니 2년에서 4년 정도의 투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진짜 큰 수익을 올릴 장기 투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투자할 때는 쫓기는 투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투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판단을 그르쳐서 헐값을 매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기에는 상관없지만 하락기에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월가세 넘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반도주공의 예를 들었지만 필자 동안 많은 사람이 분양을 받고 분양권이 움직이거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 위치에 분양권을 받고 2년에서 3년만 기다리면 우티에서 프리미엄 4원 이상 붙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저자가 말한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저물린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위치에 있는 투자 물건을 찾아보면 그동안 어떻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